어쨌든 무조건 부엌 상대가 되시고요.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그거 모르면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삼재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지금 삼재띠 하면은 소띠, 닭띠, 뱀띠 이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날삼재잖아요. 날삼재 해이면서도 복삼재를 맞이하신 나이별이 있으면 말씀 들어볼게요. 아유 힘들어요. 그놈이 그놈 같네요. 복삼재는요 오히려 전화 위복격이죠. 극과 극이 대운같이. 21살에 뱀띠, 뱀띠랍니다. 신사생. 29살에 개유생. 그리고 37살에 을추생. 그 다음에 45살에 정사생. 49살에 개추생. 53살에 기유생. 그리고 57살에 을사생. 65살에 전유생. 올해 31살에 뱀띠 이 신사생 분들은 자격증, 뭐 진학, 시험 뭐 이런데 다 시험운으로는 다 대박이랍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에 집중하고 뭐 이런 부분이 좋다고 하니까 뭐 올해 복삼재일 수도 있죠. 그리고 29살에 개유생, 뭐 아홉수, 뭐 개도 서도 남자 뭐 장가도 안 간다 하지, 뭐 장가는 가면 안 되고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분들은 일곱수의 선주이라서 뭐 추진하고 하자고 하는 그런 데에 좀 성취감이 있다 할까요? 37살에 을초세, 이분들이 삼재의 대운의 성주운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능을 발휘를 할 수 있답니다. 왜? 작년에는 이 묶였던 게 올해는 이게 발휘를 하면서 성공까지 내가 마음먹었는 일의 성취를 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복삼재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또 올해 결혼문서도 있고요.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고, 부모가 뭐 물려주든 뭐 내 재산을 어떻게 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든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좋고요. 그리고 자식 소식도 있겠고, 이세 소식, 좋아라, 결혼 소식도 있고. 그리고 45살의 선사세야, 이분들 이럴 때 복삼질 때 내 자리를 좀 더 이래 다져놔야지만 내년도 보고 후내년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이 갑자기 이래 올라가는 수가 있어서 이분들이 또 행재수 이런 복삼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살의 개추생, 이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작년에 팔라팔라 해도 안 되던 똥덩어리가 올해는 해결을 날 수가 있고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문이 생길 수도 있고, 재미가 있고 대박이 나고 복삼재인 신춘년입니다. 와이드 손을 흔드는 신춘년입니다. 그리고 53살의 기우생, 이분들도 복삼재입니다.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이때까지 작년에 막 내 노력에도 빛이 들라고 막 이런 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빛이 나고 이분들 역시 날개를 달라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아라 날아라. 남에게 인정을 받고 내 능력을, 재능을, 능력을 받고 뭐 발휘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좋겠습니까? 그리고 문서의 이동도 있고 문서의 변동도 있으면 문서에 대한 거에 좀 재미가 좀 짤짤하시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한번 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땅을 좀 어떻게 좀 재미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많습니다. 57에 을사생을 빠지면 안 되겠죠. 이분들은 대박의 짱이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주운도 있고, 그리고 또 대박의 기운도 있고, 일곱수에, 그죠? 얼마나 좋아. 삼재만 좀 잘하면. 안 좋다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모든 일에 탄탄대로에 올해는 동서남북 문이 열린 격이라서 에너지가 상승을 한답니다. 와, 근데 이 방해사로 인해서 약간 좀 주춤한 피해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65살의 전유생, 내 밑바탕이 금전이 되고 재물이 돼요. 뭐를 또 이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답니다. 그런 내용이고, 문서 관련해서 수익이 상당히 올라서 재미를 많이 보시겠네요. 좋답니다. 그리고 가정이 이제 새 식구가 들어오고 또 새 식구가 또 새끼를 놓고, 새끼를 한다, 죄송합니다. 자손을 놓고 가정에 좋은 소식이 따르면 너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조건 부엌 3대가 되시고요.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고,
복상대 되시고 대박의 삼재도 되시고 행운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기버사리였습니다.